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야 그 교회에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왔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점들을 우리가 배워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항상 감동받은 성도들이 많이 그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야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 훈련된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나머지 한 몇 가지는 지금 못하고 넘어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대충 이야기했죠. 성경 구절 가지고 영적 권위가 서는 리더십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행복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다.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이 좋아야 된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 주변에서 참 좋은 평판을 해주는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제가 여덟 가지인가 리스트를 쭉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과거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교회에 들어오면 자신의 본래 갖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다운 가치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검토하기 위해서 44절, 45절 잠깐 다시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네 건 내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저 호주머니 갖고 있는 잔돈 가지고 서로 뭐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도 필요하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로 나누어주는 희한한 현상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돈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보던 눈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다음에 돈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치관이 자기도 모르게 변화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 예수의 제자되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들이 주님 닮아가고자 노력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일을 그들이 별로 맛보지 못했어요. 유대나라 사람들처럼 수전노가 있습니까? 얼마나 깍쟁이들이요. 얼마나 돈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심을 가진 국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알기 전에는 이웃이 고통당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보아도 정말로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어요. 뭐 유대나라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면의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손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고 나는 단순히 세상에 살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바로 쓸 때 내가 재물을 벌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재물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가치는 물질의 부요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분명히 기적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돈 가지고 사람 값을 매기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하고 사람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돈으로 어떻게 사람의 값을 먹입니까?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합니까? 이것은 타락한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라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것은 잘못이고 이거는 사탄적이고 이것은 마귀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가치는 물질의 부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던 것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죠? 네. 제가 제자 훈련을 35년 가까이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해요. 믿음이 좋아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마지막 걸리는 거 하나 있어요. 돈이에요. 그래서요. 제자훈련 1년 아니라 2년을 받아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 제자훈련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하고 성경 두 곳만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알면서도 도무지 뭐 실천을 안 하니까 항상 남의 말이죠. 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돈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훈련 바로 받았습니까? 틀림없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이에요. 더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넘어갑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34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다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물통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도록 마귀에게 자물통을 열어놓은 문을 마귀에게 마귀 앞에서 문을 잠궈놓지 않고 자물통을 열어놓은 사람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안 바뀔 수 있겠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막상 해보니까 실제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혜 체험은 은혜 체험이고 돈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을 시작해서 9명 데리고 이제 조금씩 교회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한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뭐 한 30명 모이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자랐어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제 나이였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처럼 막 원기가 펄펄하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나이에 뭐 한 40명 교인 가지고 그 뭐 마음에 차지를 않죠.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두들기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뭐 누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만나보라 하면은 뭐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서 전도하고 뭐 그래도 힘이 펄펄 넘쳤죠. 마침 동대문 시장에서 큰 도매업을 하는 부부가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옥 목사님 한번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 개척교회에서 그런 사람 하나 전도하면 큰 고기를 낚는 것과 같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갔더니 남편은 그 연대를 나오신 분인데 아예 그냥 비즈니스로 들어가가지고 큰 포목상을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당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개인 그 양옥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제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건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은 그 부인이 볼 때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여튼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애들까지 데리고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나이도 저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제가 이런 사람 제자 훈련을 좀 시키면 참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제자 훈련반을 만들 처지가 안 됐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자 훈련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남아돌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 가정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 집에는 남편보다 여자가 더 힘이 세요. 더 아주 가정을 아주 주도하는 가정의 머리처럼 여자가 더 세요. 그런데 이제 부인에게 가서 물었죠. 내하고 성경 공부 좀 해보시지 않겠어요? 언제요? 주일날 아침이요. 다른 날은 뭐 시장에 가고 없으니까 주일날은 그 동대문 시장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보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좀 냅시다. 아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는지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아침마다 그 집에 8시만 되면 가서 초인종을 빵 누릅니다.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분들이 주일날 하루 쉴 때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8시 되면 빵 하니까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죠.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열어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이제 1대1로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도무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 일어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아 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기 시작하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8시에 탁 누르면은 이쁘게 화장까지 탁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아 이래가지고 저를 반갑게 맞아줘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때 아주 은혜를 받아요. 아 그런데 남편이 꼼짝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이 나이도 비슷한 여자, 이쁜 여자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방 안에서 속닥속닥 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배짱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 보자. 옆방에서 잠을 자지만 자기 부인이 지금 그래도 못생기지 않는 목사하고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앉아서 지금 성경 공부한다고 2시간 이상을 보내는데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안 나오겠냐. 결국은 불안해서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한 달 반인지 갔어요. 아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편이 와서 옆에 앉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하고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는 은혜 받고 좋아하는지요. 한 6개월 공부를 시키니까요. 뭐 요사이 말하면 성경 제자 훈련은 아니에요. 기초 양육이에요. 기초 양육. 기초 양육을 하는데. 예수님을 참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기쁨이 마음에서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부부의 얼굴이 그냥 확확 달라져요. 그리고 주위를 사모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 일이 자꾸 바빠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자꾸 오고 이러니까 바빠져서 결국은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 훈련반에 넣고 싶어도 뭐 일주일 내내 시장 바닥에 가서 있으니까 제자 훈련을 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부가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변화를 맛본 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드디어 교회 건축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교회 100만 원도 교회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 건축 지금 땅이라도 사야지 이대로 두면은 서울 제2호선 지하철이 지금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땅값 뛰어가지고 우리는 공중에 떠버린다고 갈 데 올 데도 없어진다고 염려들을 많이 해서 교회 건축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80%가 예수 처음 믿은 부인들인데요. 그때 강남에 이사 와가지고 할 일 없는 부인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면 살고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남편들은 다 직장에 나가고 그 당시 여러분 70년대 강남에 이사 와서 이 아파트에 사는 부인들은 진짜 잘생긴 아파트가 아니고 부인들입니다. 정말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팔자 늘어진 여자들이에요. 30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저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 예수 믿도록 해놓으면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80%가 여자들이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 데리고 3억짜리 땅을 산다, 12억짜리 건축을 한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속을 알았겠어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죠. 누구한테 기대했겠어요? 뭐 큰 집 짓고 도매상하고 뭐 돈 많이 버는 그 부부가 그래도 내하고 1대1로 말이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요사이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면 그거는 천국에서 있을 일이지. 그렇죠? 좀 한 몫을 내놓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한 푼도 헌금 안 해요. 하,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좀 쓰세요. 부인을 다방에 불러내놓고 꼬셨는데 아무리 꼬셔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어서 내놓은 돈이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우리 교회 그때 다니던 이수정 집사라는 파출부 하는 집사님이 파출부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 하는 자매님이 은행에 꼬박
꼬박 저축해 놓은 돈 100만 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하고 이렇게 잘 사는 집 200만 원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쌈짓돈이지.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한 첫 번째 시도에서 저는 제자훈련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아집이 워낙 강해가지고 헌신을 못하니까 항상 뒤처지죠. 그러다가 수년 전에 남편은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산을 다녀오는데 하루는 산을 다녀와가지고 저녁에 자는데 자는 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 끌고 싶지 않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데도 돈 문제만 나오면 인상이 달라지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바쳤고 이제 이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장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귀가 아프게 들어도 전혀 내면의 깊은 곳에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시키고 제자훈련 졸업하면서 그 사람의 헌금 내역을 컴퓨터를 통해서 쫙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컴퓨터 뭐 그대로 입력이 다 되니까 쫙 들여다봐요. 순장시킬 때 헌금 내역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뭐 다 나오죠. 그러면요. 그분의 삶의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비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돈을 내놓는 사람이냐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벌써 헌금 보고 아니야. 이거 이 사람 제대로 지금 변화받은 사람 아니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장로 후보가 올라와도 딱 헌금 내놓고 헌금 형편없이 하는 사람은 그대로 탈락시켜버려요.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애정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돈입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 안 하는 사람 손들 봐요. 없죠? 좋아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덜 좋아하는 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만큼 돈에 대한 사랑을 갖는 사람은 그것은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돈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자기 자식들 자기만 배부르게 살 생각하지 그들을 조금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베레벨 사람 다 봐요. 베레벨 사람. 또 뭐 시간 되면 제가 마칠 테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가치관이 잘못된, 도착된 가치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못할 만큼 돈의 애착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사람 나중에 무슨 짓을 범할지 몰라요.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0절 봤잖아요. 나중에는 믿음까지 팔아먹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헌금 들어오는 거 전부 계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치를 않거든요. 일주일에 그냥 매덕 거의 뭐 어떤 때는 10억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헌금위원들이 그 재정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것도 5번이나 하루 종일 교육자보다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헌금 딱 계산해서 전부 정리가 되면 헌금 수송하는 전문 업체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그거 다 끝내야 주일날 하루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 보통 참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헌금 재정위원 못해요.
그런데 한 7년 가까이 재정위원을 하신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제자훈련 받은 분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재정위원장이 바뀌면서 사람이 조금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재정위원장 하시는 분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 집사가 좀 수상하다고 말해요. 항상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돈 세는 기계 있죠. 지폐 딱 넣으면 쫙 하고 세는 거 있죠. 그 지폐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동작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한 번씩 속에 헌금 봉투를 그대로 슬그머니 밑으로 넣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다른 재정부 여자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보라고, 나 혼자 보면 안 되니까 당신이 보라고, 분명히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래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다가 뭔가 돈 액수가 좀 커 보이는 듯이 보이는 건 슬그머니 이쪽으로 밑으로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죠.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으리라고 누가 알아요? 예?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을 거라는 건 예수님만이 알았죠. 베드로가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예요. 슬그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주일마다. 기가 막히죠. 제가요,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완전히 막 그냥 그 사람 교회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신학교를 다녀요. 아버지가 사랑의 교회 헌금재정위원을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쫓겨났다 하면 그 아들 앞날이 그냥 완전히 막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재정위원 하지 마세요. 막 얼굴을 막 들고 예예예예 이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발을 끊었어요. 발을 끊었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 뭐 조그만한 빌딩을 샀다는 말도 들리고 또 자기 부인이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개척을, 교회를 새로 개척했대요. 또 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난 미치고 환장. 정말 여보세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받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번 한동안 윤창열 씨라고 하는 사람 이름 죽으라고 들었죠, 여러분. 한국신문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평생 대한민국 대사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은퇴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어디서 모임에서 듣고 와가지고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윤창열 씨 말이죠. 우리가 그 같이 모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3천여 명의 참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기친 인간 아니요. 집사래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무슨 일을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도 윤창열 씨가 목사가 아니기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요즘에는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돈 하면은 전부 다 죽을 못 쓰는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돈이라는 만몬신이 교회 안에 우뚝하게 서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 이 가치관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LA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리그 와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한 2-3만 명 모이는 아주 그 대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리그 와렌 목사님은 교인들 보고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 사회에서 흔히 가르치는 돈에 대한 태도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 사회에서는 직장생활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잘 들으세요. 열심히 벌어라. 둘째는 뭔지 알아요? 즐겨라. 그 다음에 셋째는 빚지면 갚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유가 있으면 저축해라. 마지막 다섯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있으면 기부 좀 해라. 이거 다섯 개. 이게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재물관이에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뭐 애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벌어라. 벌어서 뭐 해? 즐겨라. 셋째는 뭐예요? 빚지면 갚고, 여유가 있으면 저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동하면 기부 좀 하고. 이게 미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재물관이거든요. 이것을 리그 와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벌어라. 이건 첫째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야 돼요. 남보다도 더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답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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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쳐요, 그 교회에서는. 헌금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저축해라! 그래, 저축해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싹 씻고 그만 가만히 있어요? 빚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갚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요? 마지막으로. 여유가 있으면 즐겨라. 즐기는 게 제일 마지막이요. 이게 신앙인이 보는 재물관이에요. 잘 여러분 외워두세요. 열심히 뭐 해라? 벌어라.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하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뭐 빌 게이츠처럼 온 천하에 돈을 다 끌어모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열심히 벌고. 둘째는 뭐예요? 헌금해라. 이 헌금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선교비 쓰고 어린 자녀들 우리 후대 교육하고 이 교회가 좀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해라.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다 해요. 다 해요. 저축하고. 그 다음에 빚 있으면 꼭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또 한 번씩 즐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대로 살지를 못해요.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빌,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돈을 은행에 그대로 처박아 두는 것만큼 자네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무슨 일? 가장 불행한 일. 이 세상에 가장 멍청한 일. 멍청한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 말 듣고 쇼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98년도에 빌 앤드 멜린다, 자기 이름하고 아내 이름하고 붙여가지고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입의 60%를 사회 환원하고 있잖아요. 에이즈 운동을 위해서,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내놓고 뭐뭘 내놓고 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0% 너무 적게 내놓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나머지 40%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98%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제대로 하면요. 교회 안에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합니다. 스타들이 등장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 훈련 바로 하면요. 교회의 영적 권위가 달라지면 영적 권위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 최고죠. 물론 장로님의 장로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하면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이 질서가 좀 바뀝니다. 영적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스타들이 나옵니다. 스타가 나와요. 우리 사랑의 교회 같으면 순장들이 스타들이죠. 뭐 장로냐 권사냐 뭐 집사냐 그거 큰 문제가 안 돼요. 훈련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새로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의 헌금을 가끔 들여다보면요, 정말 충격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 가정의 생활 형편을 봐가지고는 이 정도로 헌금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봐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장로님들의 헌금을 좀 보면 장로님이 부부간 버는 수입을 내가 대충 아는데 그 수입에 비해서 헌금이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막 저려와요. 이런 사람이 왜 장로가 됐을까? 누가 영적 권위를 가진 스타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 영원히 영원히 영광 누리기 위해서 하찮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스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 우리 교회 순장하시던 분들이 몇 분 지금 와 계세요. 그런데 잘 알겠지만 저는요, 사랑의 교회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 1년에 가서 1년 동안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헌금 설교 불과 뭐 한 대여섯 번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 설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헌금해라 말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헌금 설교 안 해도 헌금은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요.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요. 2만 3천 명이 모인다 하면은 한 1년의 예산이 한 200억 되어야 평균 수준이에요. 서울에서. 그런데 우리는 2만 3천 명 모이는데 헌금이 지금 300억이에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게 냅니까? 그러면서도 장애아를 위해서 따로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선교를 위해 따로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달동네에 돈을 내지 못해서 뜨거운 여름에 전기 다 끊어지고 수도 다 끊어져가지고 창문도 없는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아끼고 전략하니까 헌금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서 헌금하나요? 못하죠.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를 다닌 지가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분은 현대건설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병이 났어요. 평생 한쪽 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의 등을 기대고는 날마다 교회를 드나들었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순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4, 5개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이연술 장로님인데요. 너무너무 누워있으니까 뒤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심방하면요, 저를 보고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의 반 이상을 다리를 쓰지 못하고 산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앉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제가 그냥 쇼크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파트가 두 채인데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인원을 했어요. 이 아파트 두 채인데 아파트 한 채를 제가 죽기 전에 헌금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 두고 가면 막 자식들이 또 싸울지 모르니까.
헌금하고 하려고 그래요. 진짜냐고 그래요.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한 8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교회에 그냥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60억짜리 국제제자훈련을 짓고 있는 시드마니가 됐어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그놈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을 위해서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할렐루야. 어디서 자유한 사람? 돈에서 자유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외우죠? 그렇게 좋은 말씀 못 외우죠? 예? 따라하세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6장 10절이라고 그러죠. 따라하세요. 안 찾아도 돼요. 저 따라하세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근심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통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편에, 가난한 사람임에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세상이 모르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예요. 우리요. 우리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요. 그런데 돈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죠? 그 내면에도 계속 근심이 남아있어요. 좀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항상 돈돈돈돈 하는 가난뱅이요. 자기는 많이 쌓아놨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래가 재산 남겨놓고 나중에 자식들하고 자식들이 재산 가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저는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한 5년 동안 실험을 한 일이 있는데 그 5년 동안요 제가 주일마다 모이면은 부르는 주제곡이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주일도 빼지 않고 부르는 주제곡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부른 주제곡이 있어요. 집사님 뭐예요? 주기도문 성이죠. 그런데 우리 대학생을 인도할 때는 제가 102장인가 그 곡을 매주마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5년 동안 1절, 2절, 3절을 계속 불러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부 지도를 끝내고 나서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10년,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너무 막 지쳐가지고 제가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제가 또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곡이 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부를 때는
그냥 적당히 불러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래도 돼요. 곡대를 안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늘 하면서 살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돈 가지고 값을 매기는 저질적인 그런 인간 되지 않아요.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의 제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맛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상처 안 받아요. 어떤 사람도 기 안 죽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 우죽순격으로 많이 많이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돈돈하다가 한 생을 마치지만은 우리에게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똑바른 가치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가치관, 성령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교회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